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트레이딩 스핀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는데요. 네. 주말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까? 미 증시의 이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주말 동안에 오늘 시장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침 일찍까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 열리고 나서까지도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국내 시장은 역시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그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전에 문 열기 전에 이렇고 저렇고 아니 수많은 분석을 하지만 사실상 문 열고 들어오게 되면 다 바뀌고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있는 누가 있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수급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그날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데 오늘도 확연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여파는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낙폭은 있지만은 외국인들의 투심은 조금 이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반도체 쪽은 매도 물량이 나오나 지수가 밀리지 않는 것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바이오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뭐냐? 현황 파악을 잘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시간은 1시 9분입니다. 1시 9분은 무슨 시간이냐? 오전장 이후 비추세 시간부터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현재 시장은 비추세 시간입니다. 비추세 시간 때는 종목 발굴을 하고 현황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 돌아가는 현황을 빨리 파악한 다음에 종가 배팅, 종가 시간 2시부터 3시 반까지 비추세 시간대에 종목 발굴한 것을 종가에 사서 넘어가냐 아니면 현재 들고 계시는 것을 교체 매매하냐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대에 전광판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전체적으로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트레이딩 그 이데일리 스핀 전광판을 보면서 시장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는 이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을 한눈에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 여파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찔한 순간을 보게 되는데 반대로 3주, 4주 동안의 이 깊은 음봉을 딛고 지금 반등의 시도를 보이고 있는 저 PBR에서 강한 매수 수급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시장은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전기차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기아는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옴으로써 전기차, 자동차 전반적인 업종의 종목들이 오늘 양봉을 내고 있고 자 리튬 가격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에 관련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3등을 보시게 되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듯이 화장품이 1분기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우상향의 5일선에서 개파락 양봉해서 추세 우상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닝 오픈 시기까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이 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었지만 오늘은 그나마 코스닥에서의 이 지금 현재 양선을 보이고 지수 양선을 보이고 있던 이유는 바이오입니다. 오늘 HLB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리고 생물보안법에 관련돼 있는 ST팜 그리고 바이넥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한해서 개파락 양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재 백신이라든지 바이오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현재 코스닥을 그나마 하락을 멈추고 돌려주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상단을 보이시게 되면 DIC를 보이시죠? DIC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판매 범위에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DIC가 이 현재 오늘의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에 등에
등을 잇고 업고 지금 오늘 급등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엔터 쪽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가 이제는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우상향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이고요. 자,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 약세 시장은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약세 시장에 잘 어울리는 증시 테마라든지 아니면 개별 테마 주까지도 움직이는 걸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약세 흐름을 보이는 시장은 맞으나 손이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기전자 반도체에서 나왔었던 이 슈팅에서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먼저 선 조정을 받았던 이 바이오의 대표적인 알테오젠, HLB 가족들의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에는 약간은 지금 반도체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한번 쉬어보셨다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돌리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 오늘의 물량은 오늘 오후장에 교체 매매 및 이제는 한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관심 가져봐야 될 섹터는 바이오가 현재 지수의 이 동조에서 트렌드에 맞은 매매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색깔이 아주 명확합니다. 반도체는 약세장, 그리고 저 PBR 관련주가 시장을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데일리 스핀에 보면은 업종 상위에 1등 보험, 2등 금융, 3등 그룹지주, 4등 더해서 이제 5등 증권사, 6등 자동차, 7등 전기가스 다 PBR 관련주가 상위 섹터에 있습니다. 이게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관심주 전략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대표님. 맞습니다. 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에 국한된 종목이고 사실상 이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추세가 이제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 포착과 그리고 차트 포착에서의 이 특징적인 종목이 어떤 쪽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성건설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과 그리고 DIC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부타이가 매드팩토, 그리고 GIC, 그리고 신풍제약, 정다운, 그리고 삼성 E&A.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SM부터 시작해서 현대해상, 오스코텍, 바이오와 저 PBR 관련주들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차트 포착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도 조금 더 이제 탄력 있게 거래량을 수반으로 정배열 초입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첫 자리를 잡아내는 선별적인 종목을 잡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큐리오스 바이오스텝 오늘 상한가 찍고 잠깐 밀리는 모습이지만 사실상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죠.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자, DIC 오늘 첫 거래량 터지는 자리입니다. 자, 이 DIC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차가 만약에 내일도 상승 유지가 된다면 DIC까지도 내일 음봉 공략도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자, 매드팩토 그리고 신풍, 자, 코리아 FT, 자,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 중에서 사실상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당연히 우상향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라닉스라든지 아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동차 중에서도 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도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5장 시장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주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트 포착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정배열 초입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반도체에서 이제 분위기가 바이오 쪽과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넘어가는 민물과 썬물 뿐만 아니라 이 풍천 시장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변화의 물 중에서 이 분위기 중에서 여러분들은 꼭 체크해야 되는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넘어가는 이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자, 이 말 그대로 오전장에서 오후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이 큰 이 반도체에서 흐름을 보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정비열 초입을 만들어 놓는 첫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바이오 로직스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유바이오 로직스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 일주일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왜 들고 왔냐? 거래량이 또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가 지금 현재 이 정고점에 지금 거래량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유바이오 로직스의 양선은요, 사실상 이제는 시장에서의 이 그 방향을 어느 정도 가름해주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대상 포진에 관련돼 있는 이슈가 좀 나왔지만은 사실 대상 포진이 아니라 이 그 유바이오 로직스의 이 재료는 사실상 글로벌 테마에 동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구용 콜레라 백신의 유일한 공급 업체로 국내 백신 연구소와 이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협력해서 유비콜 S를 개발 완료했고요. 특히나 아프리카 국가 중심으로 콜레라 확산 중인데, 세계 백신 연합회에서는 유니세프의 새로운 경구용 먹는 콜레라 백신의 유비콜 S 승인을 함께 유일하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콜레라 백신이 쇼티지가 나고 있다에 만드는 업체도 없다라는 걸 보게 되면 여의도의 큰 손들은 이런 재료를 그냥 넘어갈까요? 쇼티지 나고 있고 특히나 만든 데도 없고 유일하게 만드는 곳이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늘 이 갭을 띄우자마자 외국인하고 외국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은 장중은 조금은 여러분들 빗겨나서 오후장 종가 시간이라 그러면 좀 마지막 2시 반부터 양선을 지키는 시초가를 지키는 양선의 양봉이 유지된다면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특히나 만약에 오늘 종가에 음봉의 양선이 나오더라도 오늘 말고 내일 보합권이라든지 갭하락에 출발했을 때 비차익 물량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심을 꼭 가져보는 자리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 흐름은 어쨌든 일단은 이 반도체에서 조정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 큰 변화에 있어가지고 지금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두 번째입니다. MI텍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MI텍인데, MI텍이 드디어 거의 12개월간의 조정을 딛고 이제 변곡점을 만드는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기술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제외한 저번 주 주봉 캔들, 지금 오늘 거 말고요. 그 전날 거 캔들을 주봉 두 개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밀집형 캔들에서 이 갭하락의 양봉이 8개에서 1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밑에서 받아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밑에서 받아낸 이유가 뭔지 잠깐 체크를 해보게 되면 저희 이제 이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의 오른쪽 하단에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찾을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혈관용 스텐트 제조 업체인데 국내 최초로 소화기관이 막혔을 때 이를 뚫어주는 이 체내 삽입되는 금속량 형태의 소화기 스텐트를 개발함으로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는 유일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거의 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34%의 1위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몇위? 5위입니다. 전 세계 5위를 하는 스탠트 시장의 이 글로벌 리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왜 조정을 받았냐?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왜 이렇게 조정을 받았냐? 재작년이었죠. 2022년도 6월 달에 글로벌 기업의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매각 거래를 무산된 바 사실상 매각을 재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현재 이 MI텍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까지도 아주 건실하게 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마지막 한 개 더. 자, 유보율이 4,600%에 부채가 6%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의 부채가 6%라면요. 아, 정말 참 우량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역망치의 이 음봉이 좀 역망치의 양봉이 나오고는 있으나 자, 종가 기준으로 음봉으로 돌아가지 않고 양봉의 역망치라 그러면 오늘 1타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자, 분할로 분할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방법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자, 바이오 쪽은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는 꼭 알아셔야 되는 종목. 자, 롯데 손해보험입니다. 자, 롯데 손해보험은 이름 그대로 롯데 그룹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롯데 아닙니다. 롯데가 아니라 2019년도에 최대 주주가 자 빅투르라는 유한 회사에 넘어갔고요. 기업 집단 롯데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자 그러나 롯데 이름을 쓰면서 로열티를 주면서 이제는 재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빅투르라는 JKL 파트너스와 롯데 손해보험의 인수 당시에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롯데 손해보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재매각 추진 중인데 올해 2023년 작년이었던 10월 달에 매각 주관사 JP모간으로 설정되었고요. 본격적인 매각 착수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10월 달에 약 2,800억 건의 규모의 인수금융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매각을 진행한다는 예정입니다. 자, 특히나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매각가가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왔는데 1조 5천억에서 2조 수준에 추정되는 금융권 프리미엄에 더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분위기로는 한 2조 원 육박할 금액으로 매각이 성사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리에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 한 달 전에 이 거래량 터졌고 오늘 자, 레벨 업 다음에 오히려도 기간 조정만 주지 가격 조정을 주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이라 그러면 20에서 눌림목까지 와야 되는데 그 가격 조정이 없이 레벨업에서 밀집 팬턴에 개파락이 양봉 8개가 나오고 음봉 하나는 자 애교라고 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5일선 안착 자리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종목입니다. 분기별 실적 개선으로 주가 상승 가능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 못다한 이야기 너튜브에서 들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 너무 많죠.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하는데요. 지금 이 말투는 잠시 후에 여러분 부드럽게 여러분들 2시 반에 이데일리 온에서 오늘 드디어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의 이 지금 현재 주도주인 알테오젠과 HLB를 딜을 잇는 바이오 템버거를 잡아라. 바이오에서 템버거가 지금 하나 둘씩 준비 중인데 S바이오메딕스가 오늘 지금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간이 바이오가 끝날 것 같은 보이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이 어쨌든 한 차례 두 차례든 있든 안 있든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 시기까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템버거 종목을 오늘 분석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이오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우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대표님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